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기초 4차시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과 나에게 온 이메일을 읽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용할 인터넷 이메일 주소는 네이버 사이트에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해 줍니다. 시작 페이지가 네이버로 뜨는데요. 혹시 자기 컴퓨터가 다음으로 뜬다고 한다면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을 먼저 해주셔야겠지요. 오른쪽 아이디를 클릭하여 본인의 아이디를 입력해 줍니다. 비밀번호란을 클릭하여 본인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근데 만일 본인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한다면 매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번거롭겠지요? 그럴 때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아래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하고 로그인을 눌러주면 인터넷을 종료하더라도 로그인 상태가 해제되지 않아서 쉽게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집이 아닌 다른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PC에서는 이 체크를 한 상태에서 하면 자기가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이메일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그인 상태 유지라는 것은 집에 있는 PC에서만 사용하시고요. 여러 명이 이용하는 센터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단추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이메일을 읽고 보내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로그인을 하면 아이디를 입력했던 란에 친절한 박쌤님 또는 박미숙님이라고 해서 본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본인 이름 바로 아래 메일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지금 네이버 메일 서비스 창으로 이동한 상태고요. 일단 메일 쓰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에 메뉴가 나오는데요. 왼쪽 메뉴 중맨 위에 메일 쓰기를 클릭합니다. 우리 일반 편지도 편지를 쓸 때는 받는 사람의 주소가 필요한 것처럼 이메일을 쓸 때도 받는 사람의 주소가 필요한데요. 이 오른쪽에 받는 사람의 주소, 그리고 편지의 제목, 편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보내기 단추를 클릭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는 본인 상대방의 네이버 아이디가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메일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의 아이디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이메일 주소를 처음 입력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한 번이라도 이 사람과 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자동 완성 목록으로 나타나서 클릭을 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메일 주소는 상대방의 아이디 그리고 골뱅이 네이버.com이 됩니다. 네, 저도 네이버고 메일을 받는 상대방도 같은 네이버라고 한다면 네이버.com은 생략하고 아이디만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목에 편지 제목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데 이 본문 내용은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2010 사용 방법과 비슷합니다. 원하는 글꼴을 선택해 줄 수도 있고요. 기본 글씨 크기가 10포인트인데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14포인트 정도. 글씨를 강조하기 위해서 속성을 굵게를 지정하고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 줄로 내려갈 때는 키보드 엔터키 눌러서 그 다음 문장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보내기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라는 설명이 나오면 이 편지가 잘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요. 상대방이 이 메일을 읽어봤는지 읽어보지 않았는지도 궁금하겠죠? 그럼 수신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메뉴에 보면 아랫부분에 보낸 메일함이라는 것 옆에 수신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박미숙이라는 사람한테 편지 보내기를 보냈는데요. 지금 오후 10시 53분에 보냈는데요. 이 편지를 아직 상대방은 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신 확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메일 쓰기 방법으로 다른 상대방한테 편지를 쓸 수 있지만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는 말 그대로 10년 후, 1년 후 나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또는 내가 어디 센터에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원하는 사업계획서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저장하고자 하는 USB 드라이브가 없는 경우 본인이 만든 사업계획서 문서를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통해서 보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첨부 파일로 보내놓으면 인터넷 시대는 집이나 센터나 또는 다른 곳에서 이메일을 열어봄으로써 본인이 작업한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4개 쓰기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4개 쓰기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생략이 되고요. 제목은 사진 보내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아래 파일 첨부 옆에 현재 PC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보내기 위해서 내 PC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사진 중에 왼쪽 사진 탭을 클릭, 오른쪽 야생화 폴더를 더블 클릭하여 보내고자 하는 사진들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사진이 한 장만 선택되고요. 다른 사진을 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맨 왼쪽 아래 CTRL 컨트롤 키가 있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사진을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사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진을 선택했고요. 화면 하단 열기 단추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첨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한 다음에 보내기 단추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한테 보낼 때는 저장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메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낸 거고요. 이제 본인이 본인한테 보내놓은 사진이나 사업계획서 문서를 이제 집에 가서 확인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네이버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메일 창으로 이동하시고요. 왼쪽 메뉴에 보면 4개 쓴 메일함 옆에 숫자 1이 있죠. 4개 쓴 메일함을 클릭하면 방금 전에 사진 보내기로 보낸 메일이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보내기는 편지 제목이 되겠고요. 왼쪽 박미숙은 편지를 보낸 사람. 다른 사람 이름과 다르게 이름 옆에 이렇게 클립 아이콘이 나타난다는 건 편지 보낸 내용에 끼워 있는 첨부 문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진 보내기라는 제목을 클릭해 편지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요. 편지 제목과 화면 하단에 보면 제가 보냈던 사진의 내용이 이렇게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보낸 편지는 내게 쓴 메일함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는 상대방이 나한테 메일을 보낸 걸 확인할 때는 왼쪽 메뉴 중 받은 메일함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상대방이 나한테 보낸 편지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주정사는 편지를 보낸 사람 이름이고요. 선생님이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주정사님이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지금 편지 내용을 확인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낸 편지를 또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왼쪽 받은 메일함을 클릭하면 다시 내가 받은 편지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확인하시고 편지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보관하진 않고 이제 삭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천천히 갑시다 라고 제가 저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연습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편지 옆에 체크 상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선택해 주시고요.
화면 상단에 삭제 단추를 클릭을 하면 편지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도 계속 받다 보면 계속 쌓여서 나중에 예전에 온 사진을 검색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은 사진이 있으면 검색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럴 때 필요 없는 사진은 바로바로 체크로 선택하시고 삭제로 정리해 주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편지를 보내고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